이건 진짜 부종 엄청 심해가지고 약간 홍학다리 같기도 하고 다이어트 한약이거든요? 칼로리도 80칼로리라 정말 낮아요. 파리 제품인가봐요. 안녕, 우연히들 연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좀 한 주 완전히 푹 쉬었더니 진짜 열일할 준비가 완전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오늘 바른 요거 립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포렌코즈 아띠 있죠? 여름에 타투 틴트가 진짜 지속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한번 쓰고 나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글로스 립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위에 피글로스 바닐라 30을 항상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닐라는 제가 진짜 6통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는요, 오늘도 위드아웃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저는 푸딩팟 중에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펴바르면 은은하게 좀 미지근한 복숭아 컬러로 발색이 돼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올렸고요. 오늘은 제가 언박싱, 지난번에 언박싱 찍었을 때 약간 협찬 제품이 좀 많아가지고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 내 돈 내 산으로 좀 생활템들을 몇 개 샀는데 찍으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뭘 샀는지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뜯으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템은 청소템이에요. 제가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인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재구매하면서 밀대도 한번 새로 샀거든요. 제가 이 밀대 맛을 알고 나서부터는 청소기를 안 쓰고 있어요. 이거 밀대만 되게 잘 써도 먼지가 청소기보다 되게 잘 잡히거든요. 보통 청소포가 약간 물티슈 같은 재질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완전 부직포 스타일에다가 만져보면은 살짝 좀 끈끈함도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잘 붙을 것 같은 그런 약간 끈끈함이 있어서 이걸로 바닥을 밀면 먼지들이 이렇게 다 싹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는 좀 털 많이 날리는 집이나 머리카락, 먼지가 좀 아무리 청소기를 밀어도 유난히 좀 날린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쓰고 나서는 완전 그 매력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얘는 이렇게 좀 뜯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쿼시 밀대, 좀 전용 밀대로 쓰면은 더 잘 밀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그냥 밀대는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 점착포가 살짝 부직포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벨크로도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벨크로를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이 점착포가 훨씬 더 여러분 잘 붙겠죠. 이렇게 완전 밀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청소포보다 좀 이렇게 딱 붙여서 쓸 수 있으니까 이 점착포 쿼시 때는 웬만하면은 쿼시 전용 밀대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거 들어오고 나서는 먼지 쓰고 다니는 재미 아주 푹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였지? 아! 최근에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은데 사실 초콜릿이 진짜 다이어트에 너무나 유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카카오 욜로. 그래서 코코넛칩인데 초코 맛이 좀 나서 예전에 먹었을 때 완전 맛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중독성 있게 먹으면서 좀 초코에 대한 니즈를 좀 해결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거 보면은 당류가 2g 정도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초콜릿 먹고 싶을 때는 입 터짐 방지용으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엄청 달달한 초코는 아니고 약간 쌉싸름한 그런 코코아 맛이 나면서 또 코코넛 칩 맛이 또 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기다리다 보니까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 제가 여러분 항상 좀 압수를 달고 사는데 의료용, 완전 의료용 압수라고 도구 메디컬 것도 굉장히 유명해요. 후기도 좋고. 그래서 의료용은 좀 다른가 하고 도구 제품도 써보긴 했는데 좀 무난한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는 사실 센시안이 가장 압이 좀 강해가지고 이번에 센시안에서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둘 다 이번에는 발이 달려있는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센시안이 제가 진짜 착용해본 것 중에 압이 가장 강하기도 하고 또 동국제약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는 믿고 신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신자마자 압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요. 여름에는 이거를 이제 뭐 신고 다니긴 어렵겠지만 가을부터 해서는 약간 니삭스 대용으로 신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되게 신기한 게 발을 또 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이 발부터 꽉 잡아줘야 붓기가 더 되게 잘 풀린대요. 그래서 발의 압박이 또 잘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수면용은 아마 조금 더 압이 부드러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옛날에 수면용 착용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압이 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정도로 순하더라고요. 이렇게 핑크 컬러고 얇아요. 또 자는데 핏 너무 많이 안 통하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막상 넣어보면 압이 또 있는데? 잠시만요. 무릎을 완전히 다 덮으면 더 붓기가 잘 빠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홍학다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압스도 제가 두 개를 샀고 그리고 이거 뜯어볼게요. 에스테틱 스티커 붙어있는 거 보니까 클렌징 밀크일 것 같아요. 이번에 클렌징 밀크를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다른 계절에는 클렌징 오일이랑 밤을 되게 잘 쓰는데 여름만 되면은 피지에 너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T존에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피부과를 가면은 밤이랑 오일 타입이 오히려 이제 유분을 더 뺐다 보니까 이 피지들이 막 피부를 보호하려고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천해줬던 게 클렌징 밀크 쓰라고 해서 네 하고 까먹었다가 이번에도 피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클렌징 밀크를 사봤고요. 마리코 제품 클렌징 밀크고 요거는 이제 밑에 파리 써있는 거 보니까 파리 제품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아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항상 클렌징 밀크 쓰라고 좀 권해주는 타입인데 되게 많은 브랜드 보면은 클렌징 밀크가 나오는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쨌든 클렌징 밀크 샀고요. 뜯어볼게요. 이거는 뭐지? 이제 인플루언서분 공구로 구매를 해본 건데 팩 제품이고요. 얘는 랩핑 마스크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 팩이 사용하면은 겉에도 좀 촉촉하다 보니까 팩하고 막 누워있으면 이불에 붙고 팩에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얘는 안에는 좀 크리미한데 밖에는 좀 말라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한번 제가 살짝 보면은요. 신기하다. 겉에가 완전 건조하다기보다는 살짝 물기가 있는 정도인데 손에 묻어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필름을 떼면 이 크리미한 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이나 유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좀 랩핑을 해주는 마스크 형태인가 봐요. 근데 공구템이긴 한데 이게 막 검색해봤을 때 후기도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5매짜리 한번 사보긴 했는데 마음에 들면은 꾸준히 한번 써볼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생활템들을 좀 몇 개 샀거든요. 갑자기 너무 예쁜 것들을 봐가지고 구매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뜯어보면은 먼저 이케아에서 구매한 것부터 볼게요. 이거는 너무나 필요한 템인데 이게 이케아에서 판매량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케아 지퍼백. 너무 귀여워요. 곰돌이 지퍼백인데 짠! 요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렇게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이케아 전용 요 지퍼백이고 사실 이거 사려고 사다 보니까 배송비 아깝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산 건데 요거는 전자레인지용 덮개예요. 저는 전자레인지 뚜껑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템이래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역시 정보력 중요하다고 하면서 산 건데 2,500원이었나? 진짜 갓성비 제품. 요거 구매해봤고 제가 또 써보고 후기를 남겨볼게요. 그냥 바구니인데 위에 좀 빵꾸가 좀 나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거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세제를 넣는 거예요. 세제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여기 이제 세제가 나와서 그대로 이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은근 꿀템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아직 안 써봤지만 저는 지금 해면 스펀지 쓰고 있거든요. 써보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되게 기대가 되네. 여러분 진짜 밤 쇼핑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광고로 떠서 알게 된 소품샵?
그런 파는 곳인데 보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산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거 박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소품 같은 거 담아놓는 박스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대충 넣기만 해도 인테리어가 완성이 될 것 같은, 저는 사이즈 딱 두 개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시큼한 공장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나긴 하네요. 너무 귀엽다. 근데 되게 감성 폭발 아니에요? 이 우디우디함? 원래는 이거를 이제 사고 싶어서 보다가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뜯어보면은 제가 요리도 안 해먹지만 쓸데없이 이런 소면기를 샀습니다. 이게 도자기 제품이고 그냥 뭐 국수도 담아 먹을 수 있겠지만 할 일은 없지만 그냥 과일 같은 것도 담아놓으면 약간 감성 폭발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소면기를 샀습니다. 수저 세트도 샀거든요. 이렇게 우디 스텐 제품으로 샀는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크 되게 감성적. 근데 엄청 감성적인 게 이거 약간 금속 재질의 그런 접시인데 갑자기 엄청 빈티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뭔가 중세시대 밥그릇 같은.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약간 이런 사각 트레이 형태인데 여기다가는 뭐 과자, 간식 같은 거 놔도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물건 같은 거 담아 놓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립밤, 뭐 매니큐어 이런 거 정리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샀고 근데 굉장히 지금 여러분 감성 폭발이에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마지막은 또 요거 있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기다려졌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구매를 한 건데 짠! 요런 수저 받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테이블에 이렇게 두면은 여기다가 이제 수저를 얹어놓는 그런 디자인인데 원래 이런 게 뭐 우드나 도자기 많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제 취향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뜯어볼게요. 제가 여기 브랜드 정말 오랜만에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여드름 진짜 심하고 지루성 피부염 때 약간 좀 구세주 같은 브랜드였는데 시드물이고요. 제가 최근에 팩에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요번에는 모델링 팩으로 아예 집중 케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올인닥터 모델링이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토리든 모델링 팩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일회용이잖아요. 집에서 이거를 1일 1팩 하기에는 너무 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집에서 쓸 때는 차라리 이렇게 대용량을 쓰고 이제 여행 갈 때, 그러니까 외박 할 때는 그 일회용 제품을 사려고 이렇게 대용량 제품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 좋으면 꼭 후기를 남길게요. 마지막 템은 이것도 이제 공구로 구매한 건데 이거는 율리님 공구로 구매를 했고 제가 실제로 좀 먹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미쳤다 게이득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곤약 흑미밥입니다. 제가 이거 쿠팡으로 계속 구매해서 먹고 있었는데 너무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제가 곤약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막 곤약면, 뭐 곤약 간식 같은 거 다 먹어봤었는데 먹자마자 토할 정도로 그 식감이랑 향은 굉장히 안 좋아요. 곤약밥도 보면은 보통 엄청 찰지고 좀 떡같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라이틀리 밥 같은 경우에는 그 밥 씹히는 것처럼 되게 톡톡하게 씹히는 맛도 있고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80칼로리랑 정말 낮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 채로 돌려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저는 이 밥그릇 따로 덜지 않고 그냥 이대로 먹거든요. 진짜 간편하고 또 얇다 보니까 이렇게 선반에다가 쟁여놓기도 편해요. 그래서 저처럼 곤약 진짜 평소에 너무 싫어해서 곤약밥 엄두도 못 드셨던 분들은 라이틀리 한번 진짜 믿고 도전해보세요. 쿠팡에서 좀 소용량으로 팔긴 하거든요. 한번 도전해보는 거 저는 강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요거인데
다이어트 할 얘기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이제 뭐 약 같은 거는 좀 소개해드리긴 거를 항상 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사람 몸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건 제가 산 거니까 그냥 좀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 예전에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효과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 당시에 식욕이 진짜 제대로 억제가 되는데 그만큼 가슴 떨림이나 손 떨림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원래 이런 좀 몸이 되게 건강한 타입이라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계속 복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입마름도 진짜 심해서 뭔가 사람이 좀 우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한약을 처방받고 거의 2주도 못 먹고 그만뒀었는데, 그만두면 그만둔 대로 요요가 좀 오더라고요. 이후로 한약은 쳐다도 안 보다가, 이 청연체라는 거는 4세대 한약이라고 해서 일단 환 자체가 진짜 조그매요. 약간 불량식품 같을 정도로 되게 조그맣고 한약 냄새가 아예 안 납니다. 다이어트 한약환 먹을 때 진짜 그 이상한 한약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향 자체는 바나나 딸기 우유 향이라 별로 먹었을 때 기분도 안 나쁘고요. 저는 일단 2단계로 주문을 해봤는데 웬만하면 1단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2단계를 한 봉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동안은 좀 이 가슴 떨림이 심하기는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반포씩만 먹고 있는데 반포 먹었더니 입마름도 좀 줄어들고 떨림도 많이 없는 편이에요. 식욕 같은 거는 한 포 다 먹었을 때보다는 좀 덜 억제가 되기는 하는데, 몰라요. 이거 제가 뭐 살 빠진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일주일 정도 먹어본 걸로 저는 만족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면 저는 이 제품 계속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거는 고민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 알죠?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샀다고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택배를 다 뜯어봤어요. 좀 생활템들 위주로 많이 샀는데 오늘부터 또 제가 열심히 써보고 확실히 좋은 제품들을 한 번 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즌이 뭔가 옷 사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당분간은 있는 옷으로 좀 버티고 이제 새 시즌 전에 또 제가 열심히 패션템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